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김빛나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현대 그랜드스타 X 5벤 디젤벤 차량 함께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 딜러들만 볼 수 있는 전산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매물이 총 124대 정도 있고요. 이 중에 또 어떤 차량들, 좋은 차량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실 때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부터 한번 볼까요? 연식은 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63,925km. 색상은 회색에 4월 12일에 들어온 차량입니다. 판매가격은 999만원인 차량. 성능부터 한번 볼게요. 매연은 3%대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사고 이력은 없고요. 단순 수리, 오른쪽 도어에 교체가 하나 있습니다. 위생 우유는 실린더 커버에 하나 있고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전반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판넬벤이네요. 시트 컨디션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갈라짐이 있네요. 뒷좌석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 하나씩 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 버튼 있고요. 미끄럼 방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설치되어 있고요. 선명하게 잘 나오죠. 후방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트렁크도 깨끗하게 잘 비워놨습니다. 다만 바닥에 빨갛게 조금 물들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엔진룸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연식 17년식에 주행거리 163,925km, 판매가격 999만원인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성능에서 큰 문제 없었고 가벼운 부분, 도어 교체, 미세한 우유 하나 있었죠? 이런 차량 괜찮습니다. 이런 차량 사셔도 됩니다.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4년식에 주행거리 123,760km, 색상 노란색이고요. 판매가격 750만원인 차량입니다. 4월 19일에 들어왔고요. 보시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갈 수 있는 좀 그런 색상의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 수 있겠죠. 매연은 4%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사고일이 없고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우유 오일팬에 하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일팬 같은 경우는 경정비로 많이 나와봐야 10만원 정도에서 해결이 가능하죠.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에는 판넬로 되어 있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컨디션도 좋은 편이고요. 뒷좌석도 굉장히 깨끗하죠. 보시면 내부 전반부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양쪽에 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별도의 기능은 없고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깨끗하게 잘 비워놨죠. 엔진룸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조금 아쉬운 편이네요. 자, 14년식의 주행거리 123,760km, 사고 없었고 미세누유 오일팬에 하나 있었죠. 이 정도면 굉장히 가볍고 컨디션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노란 색상의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겠습니다. 이런 거 사셔도 됩니다. 다음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6년식의
주행거리 152,215km, 색상 회색에 판매가격 1,010만원인 차량입니다. 4월 19일 금일 등록된 차량이고요. 성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은 5%대로 관리 제법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용도 변경은 없고요.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좋습니다. 미세 누유는 하나도 없는 차량,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외관 보시면 외관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뒤쪽이 윈도우 벤입니다. 깔끔하게 관리를 잘 했네요. 엔진룸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했고요. 사이드 미러 버튼, 양쪽에 열선 시트 하나씩 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 전반부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했죠. 트렁크 깨끗하게 잘 비워놨고요. 타이어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네, 요런 차량입니다. 연식 16년식의 주행거리 152,215km, 스타렉스의 컨디션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판매가격 1,010만원에 완전 무사고 미세누유 없는 차량, 이런 차량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차량은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8년식의 주행거리 126,000km, 판매가격 1,220만원인 검정색 차량입니다. 4월 15일에 들어왔고요. 성능 한번 볼게요. 매연 3%대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냄새가 거의 나지 않죠.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트렁크 리드 교체가 하나 있네요. 미세 누유는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에는 윈도우 벤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된 차량이네요. 타이어도 꽤 남아있는 편입니다. 엔진룸 깔끔하고요. 내부 전반부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시트 컨디션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죠. 운전석 쪽에 여기에는 주름이 조금 있습니다. 뒷좌석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내비게이션 설치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지원하고요. 트렁크도 깨끗하게 잘 비워놨습니다. 이런 차량입니다. 연식 18년식의 주행거리 126,000km, 단순 교체 하나 있었고 전반적으로 컨디션 너무 괜찮은 차량이죠. 이런 차량 사시면 좋습니다. 다음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5년식의 주행거리 187,438km, 색상 검정색의 판매가격 899만원인 차량입니다. 4월 5일에 들어왔고요. 성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 11%대로 여기까지는 괜찮은 편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트렁크 리드에 교체가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는 하나도 없네요. 좋습니다.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윈도우 벤이고요. 외관 깨끗하게 관리를 잘 했네요. 시트 컨디션 여기에 주름이 좀 잡혀 있고요. 눌림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뒷좌석은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내부 전반부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했고요. 위에서 보니까 조금 갈라짐이 있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트렁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네요. 엔진룸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상태는 조금 남아있는 편입니다. 자, 연식 15년식의 주행거리 187,438km, 판매가격 899만원인 차량입니다. 성능에서 보시다시피 미세 누유는 하나도 없었고요. 사고 이력 없었고 단순 수리에
트렁크리드 교체 하나 있는 차량이었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온 차량이라 이런 차량도 좋겠습니다. 이런 차량 사셔도 됩니다.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6년식에 주행거리 126,645km, 색상 회색에 4월 19일에 들어왔고요. 판매가격 1,250만원인 차량입니다. 성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은 4%대로 관리가 잘 되어있는 편이고요. 용도 변경은 따로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프론트 팬더에 교체 하나 있네요.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윈도우 벤이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 차량이고요. 타이어는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룸도 깔끔하고요. 내부 전반부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양쪽에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내부 전반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시트 컨디션도 좋은 편입니다. 요 정도면은 주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깨끗한 편이죠. 뒷좌석 컨디션도 좋은 편이고요. 미끄럼 방지 있습니다. 하이패스로 밀어 블랙박스 설치도 있고요.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 컨디션 너무 괜찮고요. 주행거리도 굉장히 적당한 부분에 판매가격 1,250만원인 차량. 이런 차량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큰 문제 없는 차량이 항상 길게 운전하기에는 좋은 차량이고, 보시면 이런 미끄럼 방지 기능 없는 차량도 있죠.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오래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 꼭 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1년식에 주행거리 109,563km, 판매가격 850만원인 차량입니다. 4월 8일에 들어왔고요. 성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매연이 13%까지 나와있네요. 조금 애매합니다. 저희가 16%까지는 당연히 합격선이긴 한데 13%를 넘기 시작하면 추천을 따로 안 드리거든요. 매연 냄새가 꽤나 많이 나는 편입니다. 용도 변경은 없고요. 사고 이력 있네요. 프론트 팬더, 도어, 쿼터 패널 교체 하나씩 다 있고요.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네요. 외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관은 전반적으로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인데, 자, 이런 차량 조금 찝찝한 차량이죠. 매연 13% 냄새 좀 나고 사고도 꽤 있는 편이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맞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연식이 또 11년식이에요. 디젤 차량인데 또 11년식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차량 좀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많이 엮여있는 차량 사지 마세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한번 볼게요. 자, 연식 16년식에 주행거리 213,580km, 색상 회색에 4월 12일에 들어왔고요. 판매가격 730만원인 차량입니다. 성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매연은 6%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누유 있을까요? 미세누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컨디션이 건강한 차량을 꼭 사셔야 됩니다. 자, 외관 한번 볼게요. 외관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윈도우 벤이네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했고요. 여긴 주름도 심하지 않은 편이죠. 뒷좌석도 깨끗하고요. 내부 전반부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열선 시트, 오토 차량이고요. 하이패스룸 미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비워놨고요. 엔진룸 깔끔하고 타이어 상태는 꽤 남아있는 편입니다. 자, 연식 16년식에 주행거리 213,580km, 주행거리 대비 가격이 굉장히 감가가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죠. 자,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하나 없고 컨디션 너무 좋은 차량이에요. 이런 차량을 꼭 사셔야 됩니다. 꼭 이 차량 사시길 바랄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요 차량도 한번 볼게요. 자, 요 차량은 수동 차량이고요. 연식 14년식에 주행거리 87,004km, 색상 회색에 판매가격 710만원인 차량입니다. 4월 4일에 들어왔고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에요. 성능 한번 볼게요. 매운 오프로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용도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도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는 차량. 컨디션 너무 좋죠. 자,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윈도우 벤이에요. 너무 좋죠. 깔끔하고요. 자, 트렁크도 너무 깨끗하게 잘 비워놨죠. 여기 보시면 때도 하나도 없고 색 무듬도 없습니다. 외부 전반부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좋은 편이죠. 뒷좌석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한 차량이에요. 양쪽에 열선 시트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자, 수동 미션이죠. 하이패스 룸미러 설치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버튼 있습니다. 타이어 꽤 남아있는 편이고요. 엔진룸도 깔끔합니다. 자, 이런 차량 어떠세요? 자, 이런 차량 추천드릴게요. 연식 14년식에 주행거리도 짧아요. 87,004km. 자, 유일하게 감안해야 되는 점은 수동이라는 거죠. 자, 수동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차량 꼭 사셔야 됩니다. 이런 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에 매연도 너무 낮고 너무 좋습니다. 컨디션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량 꼭 사가세요.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연식 16년식에 주행거리 138,587km, 주행거리 적당하죠. 색상 회색이고요. 판매가격 1,190만원인 차량입니다. 4월 5일에 들어왔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한번 볼게요. 매운 8%대로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용도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일이 없고요.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누유 있을까요?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컨디션 너무 좋네요.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윈도우 벤이고요. 보시다시피 외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뒷좌석도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내부 전반부도 찾아보니 깔끔하게 사용을 잘 했죠. 열선 시트 양쪽에 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 버튼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있고요. 중요한 기능입니다.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엔진룸도 깔끔합니다. 타이어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자, 연식 16년식에 주행거리 138,587km,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 이런 차량을 사셔야 돼요. 이런 차량 추천드릴게요. 판매가격 1,190만원, 가격대 메리트도 괜찮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 차량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실 때는 항상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항상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국문의 총각들의 김빛나 매니저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